마감 전략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뭐 특별한 뭐 뚜렷한 방향성 보이지 않고 있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마무리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동원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실제적으로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뭐 좀 조정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섹터들의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지속되면서 좀 시장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은 뭐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2,500선 중심으로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뭐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현물 쪽에서 뭐 외국인들이 800억 가량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그쪽 수급보다는 선물 시장에서의 웹돈적 현상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당분간은 뭐 지수 자체는 좀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CPI 지표가 조금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중소형 단에서는 좀 순환매가 좀 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들어서 좀 소개를 드렸던 뭐 히림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서는 나름대로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뭐 좀 중대형주 쪽에 대한 쪽을 좀 관심을 갖는 것을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철도나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.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. 그래서 현재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거의 20%를 육박하면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권을 이용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번 주 지수의 흐름들은 코스피 지수 2,500을 기준으로 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감안하시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 대한 마지막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 CPI 발표 나올 때까지 어쨌든 시장의 흐름 계속 좀 주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